인천국제공항공사의 2주차 된 병아리 인턴들. 오늘도 출근을 위해 셔틀버스를 타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여기 이제 일터미에 또 어떻게 보면 넓고 이러니까. 아, 도준협입니다. 도준협입니다. 네. 준협님이랑 장승연. 항상 공항 셔틀버스 타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서도 무슨 이야기 나누셨나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어제 했던 이 업무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출근 셔틀버스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저는 청사역에서 반대로 이렇게 셔틀버스 타고 오는 날이 더 많은데 거기가 사람이 더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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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 7시 퇴근했습니다. 7시 맞춰 퇴근했어? 네. 밥은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간단한 인사 후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향하는 인턴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있으실까요? 화이팅! 제가 사실 오늘 좀 늦은 줄 알고 약간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오늘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업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를 시작한 준협 씨. 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다 갑자기 유튜브를 켜는 준협 씨. 카메라로 찍히고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 꽤나 즐거워 보인다. 준협 씨. 네, 무슨 일이시죠? 준협 씨의 알트탭 실력은 대단했다. 누구와 다르게 바빠 보이는 승현 씨. 왜 바쁜 건지는 잘 모르겠다. 본인은 몇 점짜리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점수라고 하면 사실 아직 약간 배워야 될 건 많지만 센스 만점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에 95점? 왜냐면 저에게 5점은 없으니까요. 점심 먹으러 갈 준비를 하는 인턴들. 밥 먹으러 가라며 사무실도 소등되었다. 대리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나 보다. 3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래서 텐션이 좀 낮은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커피를 한 잔 해야겠습니다. 대리님 앞에서 인턴들은 적절한 리액션을 고민해 본다. 하반기에 있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준혁 씨는 배가 꽤나 고팠던 모양이다. 밥으로 탑을 쌓는다. 식사하시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하십시오. 여기 밥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좀 퀄리티가 좀 더 뛰어나지 않을까. 제 입맛에 오신 여기가 더 맞습니다. 점심 메뉴 오늘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제육볶음이랑 순대국밥 그리고 돈가스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데 정말 오늘 다행히도 제육볶음이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합동청사랑 여기랑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인턴들의 질문 공격에 밥 먹다가 체할 뻔하신 대리님이다. 가격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왜? 사실 합동청사는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멋진 사수님이시다. 여기 마켓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한 거죠. 왜 이렇게 못 드시죠? 아닙니다. 예. 대학생 기자단을 했는데 저는 지금 서포터즈 하는 것처럼 해고해서 주관하는 행사나 대리님이 갑자기 라떼 이즈 홀스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한 번은 KTX를 타고 울산을 갔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다. 오늘 식사는 편하게 하셨나요? 오늘 대리님과 같이 식사하시는 기회가 있어서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진짜요. 진짜 좋았어요. 저는 사실 넷플릭스 혼자 보는 거 좋아하는데 자꾸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대리님, 오늘 식사는 편하게 하셨나요? 저는 너무 편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인턴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또 젊은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저까지도 괜히 좀 트렌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오후 업무를 시작한 홍보기획팀 인턴들. 대리님과의 회의의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저는 대리공항 콘텐츠로 에어사이드 내 문화체험 공연을 안내하는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 싶었죠. 대리님께서 처음에 이제 홍공용포 국왕님께서 착용하시던 거를 입으시고 이제 내가 왕이라니 완전 럭키 대리잖아. 당황스럽지만 침착하게 그 말을 이어가는 대리님이다. 관련돼서 소개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소재는 괜찮은 것 같고 다만 그 여기서의 제 역할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제일 좀 괜찮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약간 그 이면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상 제작을 통해서 공항 내 예술품 및 행사 홍보 홍보를 이제 좀 제안하고자 이러한 기획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런 뭐 비자카드 밈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밈 같은 경우에는 또 향수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어찌 않나. 그럼 준혁 씨가 춤출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한 준혁 씨. 춤을 잘 못 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대리님께 넘겨보는데. 저요? 그러면은 혹시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지. 추라고면 쳐야죠 뭐. 역시 쇼츠 장인 춤신춤왕다운 자신감을 보이신다. 준협님이 대리님께 춤추라고 하시던데 진짜 깡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깡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아는 깡은 그 새우깡이랑 그 감자깡밖에 없습니다. 준혁 씨의 깡이 엄청나다. 뭐랄까 쇼츠를 찍겠다고 기획안을 잡아주신 거는 이제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이제 문화예술 품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최대한 홍을 유도하는 형태로 해소를 해보려고 일단 계획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그 공항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이다. 더 좋은 기획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회의 때 쇼폼 제작기 영상 아이디어 내주셨는데 제작기를 사람들이 많이 보실까요? 그 열심히 만든다면 저는 10만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현님이 내신 기획안에 대해서 준현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현님요? 준현님 어디선가 시선이 좋아요. 느껴지는 건 네. 기분 탓일까? 깡 혹시 홍보기획팀 대리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바로 그 대리공항의 양문철 대리입니다. 뭐예요? 들어와요. 왜 거기서 서 있어요? 나오나요, 이분들이? 거기 계속 서 계시는 걸로? 아까 인턴분들이랑 회의하시던데 인턴분들 아이디어 어떠셨나요? 인턴들의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 대리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신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못 다녀보시고 그러셨을 텐데도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내심 뿌듯한 인턴들이다. 완전 럭키 대리잖아. 이 컨텐츠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아이템
이 좀 고갈돼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인턴분들 덕분에 아이디어도 얻고 이거야말로 완전 럭키 대리잖아. 역시 원조 쇼츠 장인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와, 선생님 닮았어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드디어 퇴근하는 인턴들. 승현님, 준현님 지금 5시인데 벌써 퇴근하세요? 저희는 자유롭게 유연근무제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유연근무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자기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근무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어서 약간 워라벨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5시에 칼퇴근하는 인턴들. 유연 근무제가 최고다. 네, 승현님 오늘 퇴근하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집순이이기 때문에 집에 가자마자 침대에 누울 예정입니다. 오늘 해외 축구에 굉장한 빅매치가 있어서 그거 형이랑 같이 치맥하면서 즐겁게 볼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긴 했지만 금요일인데 빨리 가야죠. 오늘 봤던 모습 중 가장 밝아 보이는 모습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턴들 앞으로도 파이팅이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홍보기획 팀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미숙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좀 잘 대해주시고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알려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약간 당돌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꼭 신입 사원이 돼서 예, 다시 이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저희들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